잇몸에서 피가 나면 치주염을 의심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잇몸이 약해지고 혈관이 많이 정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미세한 자극에도 잇몸에서 피가 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치주치는 참 중요합니다. 국민 건강보험에 충분히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가지고 자주 체크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런 치주질환이 당뇨나 고지혈증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건가요, 실제로? 치주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세균에 의해서 잇몸질환이 더 나빠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가 없게 되면 영양 상태가 불균형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당뇨를 위해서 치과 질환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당뇨를 먼저 치료해야 됩니까? 치과 이쪽, 치아를 먼저 해야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뇨 환자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잇몸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생기면서 면역기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강 내에 저항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치주염과 치주질환이 무조건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치과 의사한테 가서 치주치료를 받고 눈하고 이 손끝 발끝인 줄 알았더니 잇몸도 이로도 영향을 안 끼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치주질환, 당뇨 외에 또 다른 질환 영향을 끼치는 질환은 뭐가 있습니까?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끼치고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관절염. 임신하신 분들의 조상이라든지 그다음 골다공증 그리고 남성의 성기능까지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